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돌입니다. 오늘 한번 요거 중장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중장기를 다들 좋아하시죠? 나이 있으신 분들은 중장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단타보다는 이렇게 사놓고 야금야금야금 올라가서 계좌가 불어나는 걸더 좋아하세요. 근데 중장기를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이건 미래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뉴스가 나올 만한 걸 사면 돼요. 중장기나 스윙이나 실적도 좋으면 되겠죠. 앞으로 좋아질 것들, 뭐 로봇 같은 거죠. 로봇, 원격 진료, 교육조 같은 거는 점점 관심이 높아지지 그렇게 낮아지진 않아요. 교육조도 괜찮고 재건조도 괜찮잖아요. 이거는 미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재건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것들. 그래서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삼부토건 같은 게 지금 대장인데 지금 요게 이렇게 세력들이 운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 내려왔다가 조정받고 21선 부근에서 가겠죠. 월봉 보면은 갈 자리가 많죠. 지금 전고점까지 도전해보는 그림인 것 같고 테마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음봉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에 주 단위로 월요일날 사도 이런 거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 종가만 기준으로 매매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고가 좀 그렇고 아무튼 안간 것도 있어요. 현대 에버다인 같은 건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이런 건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현대 에버다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매집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얘는 출발을 아직 안 하네요. 얘는 실제로 전쟁이 끝나면 뭐 갈지 뭐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준비한 것 같고 지금은 주도주 금강공업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금강공업 모듈러 뭐 대장인 것 같아요. 모듈러 대장인 것 같고 또제 재건조는 다산도 괜찮죠. 지금 대장주죠.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점상으로 올라가 놓고 매집해 놓고 일정 패턴으로 올라갔어요. 또 조정 받다가 21선 부근에서 또 반등 나오겠죠. 재건조는 진짜 테마가 괜찮아요. 유신도 그렇고 데모도 그렇고 차트 보면 다 세력주잖아요. 다 주포가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데모도 얘도 갈때 됐죠. 많이 뺐죠. 얘만 슈팅이 안 나왔네요. 상한가를 뭐말 정도로 돈이 많은 세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데모도 괜찮아요. 노화 엔지니어링 얘도 꼬리가 달리는 거 보면은 이런 거 개미가 못하죠. 꼬리 달리는 거. 뭐 조정 얘도 뭐 타점 나쁘지 않은데 아무튼 재건조, 원격 진료, 유비케어 이런 걸 해야 돼요. 유비케어. 많이 빠져 있으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사면 되는 거죠. 거래량 없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 양봉 버틴다. 지금 뭐 하긴 그런데 비트컴퓨터 아무튼 재료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건 지켜보겠다가 추세 하단 같은 경우 이렇게 오면은 땡겨 받아 먹는 거죠. 약간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미리 걸어둬요. 아니면 저출산과 연주 아가방 컴퍼니 이것도 괜찮잖아요. 신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죽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매집이 매집. 이거 나중에 정책주는 크게 가요. 뭐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저점을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야금야금 월봉산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 고점은 높아졌고 이런 정책주 같은 거 윌비스 메가MD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 또 재료 또 나와요. 이제 수능 볼때 되면 또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뉴스 없고 이렇게 거량 말라 있으면 오일섬 회복할 때 사면 돼요. 아무튼 오늘의 핵심 뭐냐면 정책주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투자 돌리는 모습을 관찰해서 야금야금 모아서 고점에 팔자 뭐 이런 거 이런 관점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네, 감사합니다.